조국 문제도 좀 한 두세 가지 잠깐 좀 여쭤볼게요. 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대표, 지난 31일, 오늘이 2일이니까 이틀 전이네요. 전주지검에 출석해서 3시간 20분 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일단 참고인 신분인데요. 조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상지 씨가 임명된 과정에서 전 사위 서창호 씨의 이름이 거론됐다거나 서창호 씨의 취업이 거론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그러니까 이상직 임명 과정에서는 사위 뭐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조국은 일단 밝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국이 수사를 받고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 점 외에 대해서는 제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일단 해석을 하셨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저거 입고 난 다음에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이 대변인 발표를 합니다. 네. 조선일보에 그날 아침에 보도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직에 대해서 부적격 보고가 올라갔다. 그럼에도 이 임명이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인사검증에서 부적격돼도 대통령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장관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적격 내용이 뭐였느냐. 2002년 그 주가 조작이었습니다. 장관으로서도 부적격, 이제 중진군 이사장으로도 부적격이 갔다라는 거죠. 이걸 굳이 조국이 수사를 받는데 문재인과 관계가 되는 건데 조국혁신당이 대변인을 통해서 밝힙니다. 이건 조국은 손 털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에게 다 넘기겠다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거 문재인이 조국과 임종석에게도 구체적인 내용을 다 하기에는 너무나 창피한 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짐작해보건데요. 이상직이 그렇게 훌륭한 이상직은 2001년인가 그거로 있을 때 다시 감옥에 갑니다. 횡령으로. 이상직이 훌륭한 기업가도 아니고 훌륭한 정치인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이 임명을 강행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두 사람 후보에 대해서는 인사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임종석과 조국은 이제 눈치채고 아는 거죠. 이 뒤에 구체적인 이 거래,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 거래는 문재인과 이상직 간에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누가 과연 개입을 할 수 있겠느냐. 그 행정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걸 알고 이제 실무 내용만 계속 추진을 한 것이죠. 이야기는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조국이 털고 나오면서 임종석은 저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이거든요. 조국은 이 서씨도 몰랐고 이상직도 몰랐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네요. 이제 조국 저거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더 되면 이재명처럼 이야기가 될 겁니다. 사람을 안다는 게 얼마나 알아야 아는 것이냐, 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저 말은 뭐 무슨 이야기냐면 이 임사검증 과정 모든 걸 보고는 받았겠죠. 그런데 이런 뒤에 뒷거래 과정이 있었다는 걸 자기는 몰랐다 이 이야기거든요. 사람을 모를 수 없지 않습니까? 인사검증이 보고인데. 그래서 문재인의 저거는 저는 사인이 나와 시그널이 나왔다. 임종석과 조국 문다의 모두에게 이거는 내가 안고 간다. 그래서 이 모든 민주당에도 사인이 윤석열과 문재인의 직접 대결 구도로 가져간다. 그래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치 보복입니다. 법치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조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상직도 모른다. 사위 문재인 사위 전사위가 되겠네요. 서창호 씨, 서 씨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서 씨를 개인적으로 모를 수가 있나요? 민정수석실이 친척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곳인데 또 민정수석실 안에는 특감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감찰반. 특감반이 주요한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친인척 관련된 것에 관해서 누가 친인척 관련해 노비를 한다든가 뭐 하면 그것도 특감반에서 추적을 해서 살피기도 하죠.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했기 때문에 네. 민정수석실에서 다 했어요. 그렇죠. 안 예. 특별감찰관이 아니고요. 특별감찰반 김태우 예, 예. 강서구청장 했던 그 특감반원들이 이제 그 활동을 하는데 태국 이주 과정도 몰랐다고 지금 발뺌을 하잖아요. 조국이.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네. 그 이재명이 그 숨진 고 김문기에 대해서 얼마나 네. 알아야 아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너 마누라들은 아느냐 도대체. 예. 김혜경은 아느냐. 너는 너 자신은 아느냐. 이런 농담이 나왔는데 지금 조국이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죠. 자기는 단순 보고만 받았고 아무것도 이 내용에 개입한 게 없다. 그건 어쩌면 책임은 조국이 물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조국은 이 비리가 저질러질 경우에 어떻게 저질러져야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선거 공작을 통해서요.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걸 당선시켜야 됩니다. 이 과정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난 이 추잡한 행동이 다 나옵니다. 이 상대 후보를 이 협박하고 대가를 주고 주저앉히고 막 각자 다 나옵니다. 경찰을 지켜서 이 현직 시장을 수사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다 나오거든요. 네. 이 작업 조국은 안 되거든요. 그 밑에서 선수들, 그 밑에 선수들이 꽉 있었거든요. 민정수석실 밑에. 제가 이름 거론 안 해도 다 2년 형 받고 이번에 다 받았습니다. 송철호 건요. 임종석과 조국은 그런 건에도 직접 개입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보고만 받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건 문재인의 문제입니다. 문재인이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조국은 그게 돼서 저건 조국의 실수입니다. 이게 검찰이요. 이 처음에 소환을 했을 때 조국이 저 말을 해버렸어요. 나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그 인사검증 과정이나 하는 내용에 보고만 받았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다 모른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니는 뭐였냐 이래 되는 거죠. 그 니는 뭐였냐 되니까 이제 자기 말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모른다라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건 결국은 드러나게 되거든요. 보고 자료나 다 남아 있을 거거든요. 예. 나중에는 조국이 걸려들 자기가 실수를 한 거죠. 조국의 진정한 말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문재인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지금. 예, 계속 근데 이 부분 한번 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앞서도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조국 혁신당 대변인이 이야기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검증 결과 이상직은 부적격이라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 받았는데도 밀어붙였다. 이런 게 지금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전주지검에서 조사 과정에서도 확인이 됐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 부적격 관련한 부분에 관해서 그간에 뭐 조국 혁신당 이런 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나왔는데도.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31일 그제 그러니까 갑자기 조국 혁신당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냈어요. 그간에는 조국은 계속 이 사건을 모른다. 전체적으로 모른다.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만 했는데 왜 이것은 논평을 별도로 냈는지 의심이 드는데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의 경우 부적격 보고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왜 이게 해명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좀 그렇죠. 해명을 했어요? 그 한겨레가 그걸 엄청나게 또 크게 보도를 해주던데 이게 네. 딱 걸려든 거거든요. 조국 산하의 인사검증실에서 검증을 했는데 지금 이게 부적격 보고가 올라갔는데 대통령이 임명했다라는 구조거든요. 검찰에서 지금 그거 한 게. 이거는 조국의 책임이거든요. 조국은 지금 모른다라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건 들어 있는 거죠. 검증 내용이니까. 검증을 그래서 분리하는 겁니다. 예. 장관 때는 이게 부적격으로 올라갔는데 이거 중진공 이사장 할 때는 부적격으로 간 게 아니다라고 지금 분리하는 거예요. 이거 저 걸려들 거라고 봐요. 이거 검찰에서는 이미 웃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인사검증을 장관을 원래 처음에 요구했대요. 이상직이. 자, 우리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가 이 정도로 문다혜 정도 좀 챙겨주려면 장관쯤은 달라. 이상직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저 전직 민주당 의원을 한 차례 지냈거든요. 자기 급으로 보나 기업으로 보나 이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보니까 그런 급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또 2002년 그 주가 조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긴 줘야 됩니다. 근데 중진공으로 가자. 인사검증 여러 번 하지 않습니다.
장관 달라고 했을 때 장관으로 인사 검증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이미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요. 지금 저걸 당장 피해보기 위해서 저 논평을 하고 했는데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이 중진공 이사장의 인사 검증의 자료가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런 잔재주가 오히려 검찰 수사에 더 말려드는 것이다. 조국이 소환이 딱 일어났을 때 처음 한 말이 모른다 했어요. 서치도 모르고 이상직도 모른다 했어요. 저 걸려든 겁니다. 소위 선거법이라면 거짓말한 거예요. 저 이제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알아야 진정 아는 것이냐 뭐 이래 막 복잡하게 가는 겁니다. 그 걸려든 거예요 저거. 아, 걸려들었다. 뒷수습하는 거예요. 책교에 올려 걸려들였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모른다고 계속 버티면서 인사검증과 관련된 문제는 민정수석실의 전담 업무니까 검증 업무 과정에서 부적격이란 보고까지 못 받았다는 거냐. 실무진이 구체적으로 누굴 통해서 보고를 했고 문서는 뭘 했고 다 이걸 확보를 검찰이 했을 텐데 그렇다 보니 그걸 중진공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부적격이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떠넘겨놨군요. 떠넘겨놨죠. 네. 조국과 임종석의 그 메시지를 보시면요. 임종석은 명료합니다. 그냥 정치 보복 이야기만 하고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조국은 실수를 합니다. 저걸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당에서도 이런 걸 낸 것이고요. 그 검찰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조국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걸 악용할 것이기에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필요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뭔가 실수를 하고 걸려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을 공격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조국은 아직 그 임종석만큼 이런 비리에 대처하는 법이 노련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 저 순진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이제 임종석만큼 여러 가지 임종석은 감옥도 갔다 오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대처법을 좀 숙지를 많이 했다는 의미겠죠. 네. 예. 산전수전만 다 겪은 거죠. 예. 또 사실은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한 일에 보고만 받았지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조국은 그때 하는 일이 검찰개혁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 용으로 민정수석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구체적인 공작, 비리 이런 건 그 밑에 실무에 능하진 않다. 그 밑에 선수들이 쫙 있었습니다. 예. 예.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그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모두 발언을 각각이 13분, 19분 이렇게 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리고 비공개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약 3시간 정도 진행이 된 걸로 됐는데 시간대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대략 그냥 3시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 발언 그리고 뭐 비공개 회담에서 있었던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합의된 내용 또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그 모두 발언을 전체적으로는 또 보셨을 수 있는데 여야 회담 전체적으로 어떻게 총평을 하세요? 모두 발언에서 다 드러났어요 두 사람의. 네. 저는 상당히 좀 기대를 했거든요. 이게 한동훈 입장에서도 정치력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대통령실이나 당 내에서도 한동훈에 대해서 아직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잠도 좀 재우고요. 내가 내 정치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런 정치력을 이제 좀 보인다. 이게 필요했고요. 이재명으로서도 지금 국회에서 저는 난장판이라고 이야기 표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 점잖게 표현을 하대요.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국회 상황을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저 난장판이에요. 이재명도 저 난장판이 자기 사법 리스크에 꼭 도움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지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재명은 목표는 10월 달에 1심 판결이 나와도 뚫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완전히 자기 당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재명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건 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뭔가를 조금 만들어낼 것이다. 키는 이재명에게 있습니다. 뭐 완전히 다수당을 차지하고 국회 권력을 쥐고 있어요. 이재명이 뭔가를 내놔야 한동훈 대표로서는 자기가 낼 수 있는 카드를 다 던져놓고 있었어요. 최장병 특검법, 금투세, 이재명 25만 원도 조정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의대 증원 부분도 뭔가 국회에서 역할을 하자까지 양보할 것을 다 딱 제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저는 거의 바보 수준이라고 봐요. 저 이재명이 지금 니하고는 딜을 못한다. 윤 대통령하고 딜을 해야 된다라는 계산일 텐데 저는 이재명이
단계별 딜을 하는 것이 이재명에게는 유리했어요. 지금은요. 지지율 싸움이거든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계기로 좀 주춤할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의료 부분, 뭐 친일, 뭐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요. 이런 국면에서 이재명이 이거 스톱을 건 거예요. 지금은 내놓아야 할 사람이 이재명이고 핵심은 국회 정상화입니다. 절반이라도 정상화를 시키겠다. 그러면 한동훈이 많은 걸 낼 수 있었어요. 근데 다 안 내겠다 되는 거예요. 소위 이재명으로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니하고 뭐 무슨 딜을 하겠냐 이런 식이었어요. 바로 나가죠 한동훈이. 한동훈은 점잖했고 명쾌했고 이재명은 한동훈의 모두 발언을 듣고 열받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8분까지 때립니다. 네. 어떻게 가느냐. 한동훈의 말은 딱 핵심입니다. 야 1심 판결 나오면 승복해라. 이 소리예요. 네. 그걸 딱 거니깐 이재명이 그 다음 나온 이야기가 가짜뉴스가 터져 나옵니다. 야 뭐 계엄을 한다는 둥 뭐 독도를 벌인다는 둥 막 가짜뉴스 퍼뜨리더니만 하나도 양보 못하겠다가 돼버린 거예요. 한동훈은 본전은 한 게임이었습니다. 여야 대표예요. 한동훈이 오늘 이런 것을 전 당원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정치의 시작이다. 이 여야. 이 민주당 쪽에서는 한동훈이 지금 집권 여당이 전혀 뭐 양보할 태세가 없다는데 국회에서 양보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양보할 게 없어요. 국회 정상화를 시켜주면 한동훈으로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저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지 못한다면 이재명은 이번에 굉장히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손해보는 회담한 거예요. 제가 보기 어제 이재명이 굉장히 이 표정 관리를 하려고 하던데 그 열받았어요. 제가 보기 한 번에. 그러니까 사전 협의가 전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어제 8가지 합의 그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거 그냥 원내대표끼리 해도 되는 일이고요. 어제 그거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으로서는 본전이고 이재명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잘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본 적도 없는 국회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회 정상화를 어느 정도라도 만들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안 만나줍니다. 오늘 안 오지 않습니까? 이런 국회에 뭐하러 옵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 국회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국회를 40년 가까이 취재를 했는데 뭐 띄엄띄엄 다른 거 할 때도 있었는데요. 저 이런 옛날에도 이런 국회는 없었어요. 옛날에 몸싸움 할 때도요. 몸싸움은 했지 이런 짓은 안 했어요. 예. 예. 자, 모두 발언 중에 한 쟁점이 되는 것들 중 그리고 비공개 회담에서 연장해서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한번 쟁점이 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으로 합의한 건 있었죠. 뭐 서로 접점이 있는 공동 공약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데 이런 협의 기구를 만들자든가 추석 때 의료 긴급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게 좀 대처를 잘하도록 의견을 낸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뭐 합의점이지만 우리 지금 여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의 문제에서는 조금 비껴간 얘기죠. 그래서 그 제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하시기 전에 예. 우리 리아님이 이재명 키가 갑자기 커졌대요. 커졌어요? 키로. 어제 좀 뭐 키웠는데도 제가 외모를 이야기할 뭐 제 상태는 아닙니다만 예. 키웠는데도 한동훈보다 차이가 나고요. 아, 그다음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 제가 이건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 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예. 요즘 그 비율이 이게 아무리 그 키 높이 구두를 신어도 안 돼 그건 안 되잖아요. 제가 좀 가볍게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키가 그 사이 한 10cm 늘었나요? 10cm 여야 못 늘릴 걸요. 아 그렇습니까? 보통 6, 7cm. 대표회담 준비하면서 키가 좀 6, 7cm 커졌나 봅니다. 예. 예 한동훈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비공개 회담에서도 일부 얘기했다고 나오는데 면책 특권을 좀 제안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의 소추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회담에서 나온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듣고 나니까 이런 이야기도 했다더군요. 비공개 회담에서 우리는 불체포 특권이 핵심이겠지만 어쨌든 뭐 이재명이 면책 특권 우리는 제안 못한다 못 받아들인다 그건 지금 우리가 지금 너도 나도 지금 끌려가서 수사 받고 있는데 어떻게 면책 특권을 제안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제 면책특권 제안은 좀
뭐 생소한 게 아니라면 면책특권을 폐지하거나 이 문제를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이야기가 생소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발언 중에 대통령의 소추권 이야기를 했어요. 뒤에 자세히 설명은 좀 더 안 하고. 불소추특권요. 불소추특권.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도 참 잔머리는 좋다는 게요. 이 지금 한동훈이 정치 개혁을 들고 나올 건 뻔했는데 이 반박을 뭘 해야 되는데 자기도 법조인이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예. 이건 전혀 이 기본 법리부터 다른 건데 그래라도 변명을 대면서 면책 특권은 이제 이 말에 관한 된 겁니다.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이재명은 지금 불체포 특권 없으면요. 저 잡혀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그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 잡혀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 부분 이야기하니까 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야기한 건데요. 저는 같이 다 없애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 둘 다? 다 없애자. 네. 그 이재명님, 이제 물론 제가 이 말이 실현이 안 됩니다. 헌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네네. 헌법 개정으로 갈 수 없습니다. 헌법 개정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헌법 개정의 국면으로 들어가면요. 윤석열 정부의 이익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개헌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데요. 불소추 특권요. 이 부분 이야기한 겁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돼도요. 네. 이 진행되든 그때 논란이 한번 됐죠. 한동훈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진행되든 이 소송이나 이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스톱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로 소추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이재명은 지금 가고 있는 재판이 대선 전에 끝날 겁니다. 두세 가지는요. 네. 그게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요. 이 그대로 대통령이 돼도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좋으면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소추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형사상. 민사상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면책 특권 가치 없애요. 그러면 가치 없애면 이재명 더 쫄일 텐데요. 쫄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대통령 직무 중에는 소추할 수 없다. 네, 불소추 특권 문제하고 그 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면책 특권의 균형 문제를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없애면 좋습니까? 없애버리.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각제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네. 이런 부분은 정확하거든요. 네. 정말 깨끗하거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시달리고 있는 것은 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접근 방법이죠. 근데 이재명은요, 이거 불소추 특권 없으면요, 저 그럴 리도 없지만 저 대통령 하다가 잡혀갑니다, 저. 자, 불소추 관련된 특권 문제를까지도 이야기 나왔고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개헌 문제 한번 좀 개헌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갑자기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예 개헌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거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이 김민석 뭐 수석 최고위원 비롯해서 개헌 문제를 계속 해왔었는데 아예 모두 발언해서 개헌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헌령 주장은 정치 공세다. 지금 국회 구조를 봐라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디 개헌령을 선포나 할 수 있으면 뭐 선포나 할 수 있겠네. 개헌령 그 바로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데 무슨 개헌령 개헌 문제냐 그리고 엄청난 역풍이 불겠는데 하고 대통령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자꾸 계속 개헌 문제를 정쟁의 중요한 이슈로 끌고 가네요. 독도하고요. 예. 진일 문제하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걸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에게 확인을 하진 않았는데요. 네. 이 모두 발언 순서가 있었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먼저 하라고 했어요. 뭐 국회에 여의도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또 어제 대표회담의 키맨은 이재명이었어요. 이재명이 양보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거든요. 하라니까 이재명이 뭐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 하셔야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했어요. 이재명이 준비해온 거 아니라고 봅니다. 독도와 이 개업료. 열받아가지고 이 질른 거예요. 아, 즉석연설. 즉석 내용도 꽤 있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요. 12, 3분 정도는 모르지만 18분을 했거든요. 이재명은. 그 열받은 거예요. 너 1심 판결 기다리고 1심 판결에 승부해라라고 하니까 지금 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자, 탄핵. 이거 이재명이 그동안 당에서 나오고 있는 거 정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탄핵, 아니요. 개업요. 우리 지금 법에요.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그런데 국회에서 과반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대통령이 결정권이 없습니다. 해제 의결하면 해제하여야 됩니다. 그다음 지금 어제 이재명이 뭐 국회의원을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을 다 잡아 넣는다라고 하는데 솔직히요. 저는 지금 국회 난장판 만들고 있는 거 보면요. 민주당 저 해산시키고 다 잡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해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유지됩니다. 이재명이 알고 있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가짜뉴스. 어제 소친되다가 열받은 데다가 이 지금 계속해서 개딸들 자기 개딸들에게 이 위로를 하는 겁니다. 저 윤석열 정부는 쿠데타를 할지도 모른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쿠데타거든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걸 걸었다가 전부 무죄 판결이 무죄 결정이 났어요. 수사가 뭐 계속 가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네네. 그 사실은요. 지금 우리 좀 강성이라고 해도 됩니까? 이 전통 우리 보수 우파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엄이라도 해서 저 다 잡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걸 노리고 지금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런 인상이에요. 똑같은 게 독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지금 누가 독도에 대해서 포기한다라는 말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십니까 혹시?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뭐 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땅인 독도를 누가 포기를 하고 우리가 포기한다고 포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토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혼자 독도 포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자체가 지금 일본의 극우의 논리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명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친일 논란을 일으켜서 지지율에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계산이거든요. 이 얄팍한 계산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는 어제 이재명이 그 제 BAB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준비 안 한 원고였는데 져서 한동훈이가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승복하라 이러니까 열받아서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개딸 이외에는 누구도 찬성하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어제 모두 발언에서 열받은 이재명 즉석 연설을 부분적으로 했다고 하죠. 원래는 원고지 3장 정도 가지고 갔는데 그 메모 형식으로 했는지는 자세히 뭐 왜 한동훈 사진... 대표는 13분 하는데 지금 18분을 해요. 지난번에 15분 했으니까 조금 더 늘렸나요? 그 왜 저는 그렇게 제지 안 하는지 뭐 하게 그 제지할 사람이 기자들밖에 없으니까. 네. 자 오늘 송은재 대표님 모시고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주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 특히나 다혜 계좌에서 뭉칫돈이 다수 발견됐다. 엿 발견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요 분석을 해봤고요. 제주 별장 문제는 대체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여야 대표의단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송원재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심각한 예. 문제인데도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너무 예. 막 심각하게 한 거 아닌가 싶어서 아닌가 싶어서. 아, 예, 그렇습니까? 아니, 말씀하시는 게 재밌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원재 예. 대표님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헨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